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동물 소식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겨레 이 조홍석 기자님의 이 기사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관심이 항상 많기 때문에 이런 동물 같은 거에 대해서 자주 봅니다. 환경 뭐 이런 문제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가져온 그 기사는요, 나비는 어떻게 빗방울 충격을 피하나, 이런 건데, 이거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비를, 인시류라고 하죠? 인시류. 인시류의 그 인자가 비늘, 린자를 써서 인시류라고 하는데, 이 비늘이라는 게, 그 나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비 잡아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묻어있는 거, 미세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한번 볼까요? 나비는 어떻게 빗방울 충격을 피하나? 표면의 나노 왁스층과 미세 둔덕이 빗방울을 잘게 쪼개서 충격을 완화한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방울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뭐 빗방울은 사실은 그냥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우리 정도의 체격이 되고, 그렇죠? 이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인간 정도의 사이즈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곤충 같은 사이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물방울이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 거의 한 드럼통만한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제 그것도 비행하는 지금, 그죠? 그런 곤충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를 지금 밝혀냈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나비에게 빗방울은 상대적인 무게로 비유한다면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볼링공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다. 야, 이거 좋은 비유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볼링공이 떨어져 내리는,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같으면은, 그죠? 외출도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비가 쏟아진 뒤, 숲 속에 곤충 사체가 널브러져 있는 일은 없다. 그러네, 진짜.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면 모기 같은 게 다 죽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비밀은 곤충 피부의 미세 구조에 숨겨져 있다. 곤충 피부의 미세 구조가 빗방울 충격을 완화하는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아,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 그죠? 곤충뿐만 아니라 새와 식물 등도 이런 방식으로 빗방울로 인한 기계적 충격과 저체온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모 박사 등 미국 코넬대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PNAS 6월 8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처음으로 실제 자연계의 빗방울 속도로 실험한 결과 생물 표면의 미세한 둔덕과 나노 규모의 왁스층이 빗방울을 분쇄해 퍼뜨림으로써 손상을 최소화한다. 한마디로 덩해진 것을 팍팍하게 갈라쳐버린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한번 나비 날개에 떨어진 빗방울의 첫 1000분의 7초 동안 모습.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그죠? 이게 가늘어지면서 7.0ms에서는 이렇게 확, 그죠? 분쇄돼서 이렇게 흩어져 버리네. 와, 대박이다. 진짜. 날개에 떨어진 물방울, 요게, 그죠? 물방울이죠? 그 다음에 나노구조 비늘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잘게 쪼개진다. 이야. 교신 저자인 정승환 코넬대 생물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곤충 같은 작은 동물에게 빗방울에 얻어맞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죠. 곤충은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종 다양성이 풍부한 생물로 진화했다.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고요. 빗방울이 생물 표면에 충돌하면 충격파와 함께 표면으로 퍼져나간다. 표면의 나노 규모 왁스층은 물을 밀어내고 이보다 조금 큰 미세한 둔덕은 퍼져나가는 빗방울이 빠질 수많은 구멍을 형성한다. 야. 그래서 미세한 둔덕은 풍선을 찌르는 바늘 구실을 한다고 설명을 했다. 야, 그러니까 표면 장력, 그죠? 그죠? 표면 장력이 있잖아요. 이 물방울이 그거를 팍 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 표면의 풍선 구조가 갑자기 파열하면서 작은 물방울로 나뉘어서 퍼져나가게 된다. 와. 이게 지금 물방울이 지금 나비 날개 떨어지는 순간이네요. 그죠? 그래서 탁 서! 5.49ms 뒤에는 이렇게 분사돼서, 그죠? 와. 안 젖네, 안 젖어. 그죠? 와,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물방울과 생물 표면이 만나는 접촉 시간이 70% 이상 줄어든다.
그래서 물방울 충돌로 인한 충격량이 줄어서 나비 날개나 잎사귀 같은 연약한 구조를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로는요, 연꽃 있잖아요, 연꽃 같은 거. 또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안에 미세한 그 연꽃의 이파리를 보시면, 잘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돌기 같은 게나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연꽃은 물에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물이 튀기잖아요. 근데 그 물이 튀겨도 그게 그냥 금방 또르르 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아, 그것도 참 신기하던데. 예, 그렇게 보면 이런 이제 미세한 구조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진화를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차가운 물방울과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저체온 현상을 막아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날아다니는 곤충에게는 정말 신의 한 수네, 그죠? 예, 근육이 식으면 곤충은 날지 못하고, 또 굶주린 포식자의 먹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 잘게 부서뜨림으로써 무거운 물방울을 가능한 빨리 털어내고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또 저체온도 방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지금 이 사람, 연구자들은 이런 미세 구조가 세탁이 필요 없는 옷이나 신발을 위한 방습 스프레이나 비행기 날개 결빙 방지 코팅 등 새로운 제품 개발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 좋죠, 그죠? 모기도 그런가 보죠, 모기. 아, 그런데 이거는 모기는 좀 다르네요. 모기는 빗방울에 부닥치더라도 워낙 체중이 가벼워서 충격량이 적대요. 그래서 곧 빗방울에서 벗어나 살아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죠? 빗방울의 무게는 모기의 최고 50배에 이르는데도 그냥 푹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얘가 하도 저체중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죠? 별 그렇게 손상이 없나 봅니다. 그죠? 야, 참 이것도 신기하네. 아이, 모기는, 하여튼, 모기는 그냥 진짜 너무 끈덕끈덕죠, 그지? 그죠.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저는 생물을 다 좋아하는데, 모기만큼은 아무리 해그래도 이제 정이 가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